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지원입니다. 오늘도 저는 포켓몬스터 블랙2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시작해볼게요. 지난번에서 제가 체육관 관장 만나고 플라자마던 눈을 무찌르고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포켓몬을 좀 키워놨어요. 가드랑 마그비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켓몬의 이름을 바꿀 건데요. 가디를 바꾸겠습니다. 가디 이름을. 우리 앞. 가디. 가디니까. 가디 엄지. 그래. 좋군. 갑시다. 끝. 17까지 올려놨어요. 구멍파기도 있고. 갑시다. 체육부 관장한테. 아, 이야, 플라즈마던과 체육관장 찾아서 구름시티를 우왕장 사람이 많아서 지쳐버리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물. 오케이. 예. 고추를 타고 가는 건데, 옛날에는 무슨, 꿀로 된 벽이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리고, 가까이 가면, 빨아들여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로 가면 들어가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배틀을 해야 돼요. 배틀을 해주시고 배틀을 할게요. 어린 광대 해보기 해보. 어린 광대 들어봐. 나 가장 예 대학 뭐지 구상원 한마디 더 해주고 우주 있기 스피드가 낮네요. 네, 또 들어보네. 변장자. 건조도 저거 보시지가 않아. 그리고 내보내고 가는데요. 마그비 가자. 마그비는 따로 할 기념이 없어요. 그리고 망망가 게임이 나오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일 빨리 끝. 잠시만요. 봐봐. 맞아 이거. 오케이. 좋군요. 좋군요. 저한테 목탄이 두 개 있잖아요. 노래 미세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 체육관 노래가 맞긴 하네요. 어쨌든 목탄을 얘한테 주고 잘 들어보세요.
뭔가 다르긴 하면서도 똑같, 맞아요. 갑시다. 으아, 빨려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뜯어져요. 뒤로 가서 갈수 있나? 못 가네요. 앞으로 가면 튀어나와. 꽃을 들고 태어난 것은 미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미와 쓴 거죠. 튀어나온 건 튀어나온 건데 왜 친구를 하냐고. 너 어리건데 그런 거 댓글 버리기. 여자? 남자. 여자는 훔치거든. 갑시다. 모직들이 날려버리고. 그렇군요. 현장부터. 에이씨. 아, 입에서 뚝 소리 났어. 아, 겁나 아파. 아. 돌머리가 나오는데, 마그비가. 제가 마그마로 진화시킨 다음에 마그마 버튼으로 바꾸는 법을 모르겠어요. 마고학원도 그건가? 그건가? 통신중화? 대화 오버리아. 계속 트럼이 나오네. 숨어있으면 승부의 감이 든든해진다고. 뭔 상관이야, 숨어있는 거. 기회 줍시다. 성착보다는 더블 매니지. 맛있죠? 안에 잠시만 나와서 스피드로 올려줍시다. 됐어, 이 정도면 한 방 정도는 때릴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들어간 땅 존나할 수가 없어. 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옆으로 가면 얘랑 숨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쓸어 보이게 해서 성화시키지 않았어. 나 순간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어. 나? 아,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8282 뭘 하니? 손바닥 공기짱 공기짱 두번 오커트를 쓰다니. 잠시만요, 한 마리 얘가 마지막인가? 아니면 두 마리 더 있는데. 그럼요, 다시 가죠. 다시 레벨업을 하는 거야. 퉁. 아파. 근데, 모래라니. 마, 내 눈. 내 눈. 아니, 아니지. 안 와, 씨. 근데 날라가 버려. 그럼 날려버리기 있구나. 어. 정말. 또 싸운다. 와. 돌. 벌레 타입 잡는다. 블루왕.
바꿔줄게. 어서와. 나이스. 맞네요. 역시 깎아는 뭐든지 해주는 수 있죠. 적당한 사이즈의 돌이 있으면 이것을 액체로 분비해서 안에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판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던 그대로입니다. 님. 짱돌. 꼬마돌이 없으니까 그냥 짱돌로 할게요. 어허. 빨려 들어간다. 참, 이 상태에서 쩐사람한테 가지 말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옆으로 가요. 그냥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 바로 옥상. 따다. 이걸 타고 내려가면 바로 여기. 예. 힐 좀 하고 올게요. 그냥 자체 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까워요. 많긴 하지만 아까워요. 제가 많아도 좀 아끼는 성격이라.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별로. 아씨, 아 팔러 왔어요. 네, 드디어 이거 좀 팔아도 될까요? 왔어. 잠시만요. 이거 이펙트가드. 아, 원래 여기 있는 건데 옆으로 여기에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구나. 봅시다. 빨리빨리. 바로 체육관 관장한테 갈게요. 아니야,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니가 아니라 밑에 있는 애를 써야 돼. 그래, 너 임마. 바로 배틀. 배틀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올라가셔도 돼요. 이제 곧 아티니가 대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미부터 이겨봐. 땅의 유저 궁디팡팡. 어서와. 궁디팡팡은 처음이다. 두 마리. 두 마리 해볼까? 솔직히 얘가 편하긴 해요. 개념이랑 그런 걸 또 볼 수 있어서. 또 잡죠. 가라. 잡았다. 어서. 어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비전 머신이야. 풀백이나 그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어서. 잠꼬마 잘못했네. 다시 타고 올라갑시다. 그냥 더럽게 해놨네. 뭐하면 훔쳐야지. 그래. 그래. 아니, 내가 잠시만 가려. 뭔가 이상하다. 어쨌든. 조금.
그 다음에 하는 건 다음 자동차 태워버려. 뚜껑 풀벌레이기 때문에 불을 켜고 오골참! 오케이. 어차피 회복할 거였어, 이렇게. 중립장, 내 중립장. 보이지? 보이죠? 중립장 해볼게. 중립장. 떨어뜨리기 좋아요. 이렇게 날고 있는 애들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지진 쓰면 바로 죽거든요. 뭐하모? 응. 잡으려면 된대, 봐라. 입사기하고 설계하고 내가 이겼어. 돈은 못 받아요. 근데 진 것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내놔요. 가서 세 번째 거 바로
오케이. 벌레의 저항을 줍니다. 넣읍시다. 끝났네요. 포켓몬 센터 가서 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시트로 넘어갑시다. 힐해주땡염. 얍. 주땡염, 주땡염, 힐해주땡염.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네, 오래 기다렸어요. 저, 잠시만요. 예, 화장실 다녀왔어요. 예,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시다. 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자전거 타고, 그, 암펠레스로 막혀있던 곳을 가면 됩니다. 비켜, 인간들아. 내가 먼저야. 네, 해야 돼요. 어, 그렇구나. 네. 아, 같은 종류, 아, 맞다. 같은 종류를 지금 내 화면으로. 4번도로에서 만나잖아요. 4번도로 가면 돼요. 그 전에 저 포켓몬 좀 바꾸고 올게요. 안 바꾸고 갔는데. 켜요, 켜. 누굴? 방금 전에 좋아해 봤어요? 누굴? 나를? 어머. 설마. 포켓몬을 바꿉시다. 화면이 누구더라? 내가 가져야죠. 둘 손에 들어갑시다. 또 나갑시다. 이 상태에서 X를 바로 누르면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참 자전거 타야지. 빨리빨리 하니까. 자전거. 오케이. 빨리 켜. 빨리 빨리 빨리. 누나가 숙제를 해야 한대요. 숙제를 해야 한대요. 아씨, 또 싸워야 돼. 싸웁시다. 빨리 와. 하니까 하니까 네 이거 한번 빨리 해. 누나한테 맞기 싫단 말이야. 빨리 빨리. 오, 그래도 빨리 잡다. 다행이다. 오,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중에 바위가 하나 들렸으면 좋겠네요. 여기 서는 좋겠는데요. 움직인다. 다 가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쩌겠지. 빨리 닥치고, 배팅이나 하자면,
그냥 어떤 특정 이름이 있는 거지. 네. 화염봉사 할 것 같아. 근데 앞걸렸성 연방사 아좀 그냥 빨리 떠버려. 아나 오고차 겁나. 검정사 빨리 가버려 그냥. 아 빨리 제발 이렇게 열어. 아씨 깃발 그거 깃발 그 새가 없네. 귀여워. 그렇죠. 아, 가보면 빨리 애니메이션 보지 않는 거 아닌 걸로. 그렇지 오빠 빨리. 강철 타입 그 스펙 같아요. 오케이 이름 줬으니까 먼저 올라 임마. 저놈 밑에 일하는 내 밑에 일하는 닥치고 들어와 빨리. 급해 지금 화장실. 이건 급하지 않은데 불급한 게 아니라 누나 맞을 것 같다네. 반드시 정해진 조합에 두 개의 몸을 회전시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어쩌고 어쨌든 잡았네요. 오케이 필요 없어. 볼트 같은 거. 꺼져 제발. 고마워. 뇌문시트로 빨리 갈게요. 30분이나 30분 되면 그래도 끊을게요. 뭐야 이거. 아 좀 아나 말버릇. 근데 말버릇 근데 아이 운동했을 때 검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준비 안 됐어. 어, 갈 거야. 빨리, 레몬시티. 돌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내 쪽에, 내 쪽에서. 이제 빨리, 아씨, 버려. 일단 도착을 했네요. 미소모심 해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빨리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저기는 다시 다음번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따뜻한 응원 한마디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유튜버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일 봬요.